제가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사업에서 운이 없으면 대형 사업은 크지 못합니다. 대신 운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생각보다 쉬워요. 그게 바로 사업의 묘미예요. 성공을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사실은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이 없고 하나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왜 성공 안 했을까?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성공을 하는 거는 대부분 노력으로 가능해요. 혹은 뭐 적당한 부자로 사는 건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대부분 가능해요. 그런데 큰 성공을 이루려면 운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사업에서 한 500억, 최소 500억, 300억 혹은 1000억 이상에 넘어가는 이런 사업을 일꾼 사람들은 대부분 운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고 사업으로 이렇게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제 사업가 제자들 중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되게 많은데 거의 뭐 몇백 명 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 자기 브랜드를 하나를 전국적으로 인식할 정도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를 또 성공시킨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 후에는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는데 두 번째 브랜드 아무도 성공 못 시켰어요. 근데 한국에는 수많은 브랜드가 계속 아직도 태어나고 있다고요. 유명 브랜드들이. 그 유명 브랜드를 만든 사람도 누굴까? 다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운에 닿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노력이나 재능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어느 정도 위에서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걸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망하고도 언제든지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그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그것 따라서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운이라니 맞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업에서 운이 없으면 대형 사업은 크지 못합니다. 대신 운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노력은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운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운과 노력이 만나면 아주 큰 성공을 이루는 거고 운은 많은데 노력을 안 하면 잠깐 성공해요. 꺼져버려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운이 없으면 방향성만 계속 고민하다가 인생을 만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시대의 운에 닿으면 여러분은 대형 사업가로 크거나 크게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작은 사업가이거나 혹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직 운을 맞이하지 못할 뿐이지 운을 만나서 크게 된 성장한 어떤 사람들을 그것 자체로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내가 운이 안 닿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사업이 큰 거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 길에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든지 일 같은 거를 보면 여러분이 보기엔 제가 막 되게 뭐 큰 성공한 사람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영역에서 내가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딱 한 발 밀짚한 것뿐이에요. 되게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에 비해서 그냥 한 발 조금 앞에 간 거예요.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뭐 몇 수 앞을 내려다보는데 사업은 사실은 한 수 앞만 내려봐도 그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게 바로 사업의 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직장이건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건 다른 사람 경쟁자보다 한 발 앞에만 가게 하세요. 한 발. 많이 안 가도 돼. 한 발.